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S&P 두피 문신을 받고 탈모가 악화될 수도 있나요? 물어보셨어요. 두피 문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 모발 위치를 피해서 시술을 해요. 큰 확대경을 끼고 모발 사이사이에 시술을 하죠. 그리고 모낭의 깊이는 이 뿌리 부분, 특히 제일 중요한 구조물인 모낭이 있는 부분은 한 표피에서부터 4에서 6mm 정도 깊이가 되거든요. 그보다 훨씬 얕은 한 1에서 1.5mm 정도 깊이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모낭 손상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두피 문신을 할 때 이제 마취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 마취 주사에 섞여 있는 이제 리도케인이나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마취 성분들 때문에 두피 혈류가 일시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서 모발이 빠졌다는 보고가 한례에서 있기는 해요. 외국에서 한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샥 로스, 모발이식에서는 이 동반 탈락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회복됐다고 또 하거든요. 두피 문신으로 인한 어떤 모발 탈락이나 탈모 악화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